파격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하자 검찰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재청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창재 법무부 장관 대행에 재청을 거쳐서 임명했다면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서주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좌천 인사가 나오자 검찰 일각에선 제대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완규 인천지검 부청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에 재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인사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검사 인사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재청하도록 한 현행 검찰청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도 절차를 무시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청와대가 입장 표명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이었던 이창재 당시 차관의 재청을 거쳐 임명한 것이라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청이 아닌 협의를 했다고 했던 청와대가 하루 만에 다시 쐐기를 박는 모양새입니다. 일종의 재청이라고 말씀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지만 협의가 진행됐다는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파격적인 검찰 인사에 따른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